느낌 그냥 있는 거 같아요. 런닝맨은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는지? 아, 네. 아, 감독님 분들이 저와 인기가요 때부터 친분이 있었어요. 감독님이 어느 순간 전화가 오셔서 런닝맨이라는 프로를 하는데 너 한번 해볼래? 그래서 그냥 앞뒤 따지지 않고 그냥 네 알겠어요 감독님 할게요 하고서는 그 다음 주에 바로 촬영했었던 것 같아요. 네. 저는 몰랐는데 처음부터 고정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 한 번 나가는 줄 알았어요. 네, 한 번 나가는 줄 알았던 거예요.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지금까지 하게 됐죠. 아이고. 네. PD는 왜 인기가요 MC를 송주 씨를 시켰을까요? 사실 손담비 씨 배드보이 할 때도 제가 MC를 봤었어요. 네. 피처 씨 거잖아요. 알려주세요. 직접 MC 보니까 재밌어 죽겠죠. 더 이상은 남자 때문에 쭈! 사실 제가 MC를 처음 한 게 KMTV 네, 리런칭 쇼라고 MC라는 거를 그리고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진행을 해야 된다는 거를 조명을 그렇게 받는다는 거를 처음 느낀 거예요. 그래서 얼마나 떨릴까? 정말 너무 떨려서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고 다른 MC를 본 거예요. 제가. 아이고, 정말 참나. 제가 봐도 더듬으면서 더듬기만 했으면 다행이고 막 진행이 뒤집어 막 심지어 이런 어떤 경우도 거, 있었어요. 어떤 경우? 다른 대본을 가지고 온 거예요. 아, 근데 생방인데 진짜 생방인데 어떤 방송 거래요? 생방송에서 말이 없고 그냥 그렇게 있으면은 거의 방송사고나 다름없잖아요. 그렇죠, 그렇죠. 희철 씨가 얘기를 하고 저한테 넘겨줘야 되는데 듣는 순간 대본이랑 다른 거예요. 정말 눈 캄캄해졌는데 정말 그때도 지금처럼 이렇게 보면서 어떡하지? 이러면서 시간이 쫙 흐른 거예요. 옆에 또 희철 씨가 되게 마무리를 하시더라고요. 힙합과 락의 절묘한 조화를 느낄 수 있는 무대였습니다. 네. 정말 감동받으셨나 봐요. 네. 제가 정말 좋아하는 가수였어요. 이제 고마웠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우여곡절 끝에 끝나고 그래서 한참 있다가 인기가요 MC 섭외가 들어왔는데 제가 그거를 너무 못해서 죄책감이 너무 많이 든 거예요. 제 스스로도 그렇고 많은 분들한테도 그렇고 실망을 드린 것 같아가지고 정말 이번에는 잘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었는데 하면서 저 이제 인기가요 팀들이랑 같이 밥을 먹으면서 제가 그랬어요. 감독님 혹시 KM 리런칭 쇼 보셨나요? 네. 봤어 이러시더라고요. 그런데도 저랑 하고 싶으세요? 감독님. 네. 그러니까 뭐래요? 기회를 준 거라고. 만회할 기회를. 네, 할 수 있다고 오히려 이렇게 칭찬해 주시더라고요. 그런 게 하나 둘씩 쌓여가지고 지금까지 인연이 된 것 같아요. 어려운 것도 많을 거 아니에요. 엄청 많죠. 인맥. 네. 사람 대하는 방법도 익혔고 사람들이랑 친해지는 것도 어느 정도 이제 알겠고 그런 거를 이제 좀 많이 느껴서 대인관계가 좀 좋아지는 것 같아 생각이 들어서 연기하는 데도 도움되고 앞으로 그냥 삶을 꾸려 나가는 데도 분명히 도움이 될 거예요. 네. 대중을 상대하는 직업인데 대중이 무서우면 안 되죠. 그렇죠. 갑자기 이제 본인의 직업을 오늘의 명언 굉장히 멋진 말이네요. 평소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방송을 하시는 그럼요. 저 같은 경우는 그럼 겁없이 대중을 조금 더 무서워하셔도 될 것 같은데 그렇죠. 나이스 나이스 아니 근데 좀 상상이 안 가는 게 그 인기가요나 이런 음악 프로 진행은 원래 좀 통통 튀기게 하잖아요. 그렇죠. 막 연기 같은 거죠. 뭐 제국의 아이들 오빠들이 돌아왔어요. 오 뭐 이렇게 하잖아요. 근데 멍 잡으면 안 돼요 중간에. 송지효 씨가 어떻게 했을지 너무 궁금해요. 지금 계속 나라는 걸 봤을 때. 지금 말을 느릿느릿 이렇게 천천히 하시니까. 자 카메라 3, 2, 1 넘어서 큐! 네 이번에는 손담비 씨의 배드보이입니다. 여러분들. 네. 자, 빨리빨리! 네. 네, 여러분, 손담비 씨 보고 싶으시죠? 네, 빨리 만나보겠습니다. 배드보! 이렇게 하셨군요! 아니, 잠깐만! 아니, 이거 가면서, 이거 뭐예요, 이거? 아니, 보셨어요? 배드보이! 누가 제일 잘해주고, 뭐. 일단 멤버들은 정말 다 친하고요. 근데 얼마 전에 이재석 선배님이 되게 멋있는 말을 하셨어요. 저희가 카메라 앞에서는 정말 오바도 하고 정말 오해도 많이 받고 여러 가지 뭐 여자 게스트가 나오거나 남자 게스트분이 나오면은 본의 아니게 좀 이렇게 대시할 때나 이런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. 근데 유재석 선배님이 하시는 말씀이 카메라 앞에서는 무얼 해도 용서가 된다. 하지만 카메라가 꺼졌을 때를